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 첫 활동인데요. 단속 활동엔 기동대를 포함해 6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안양의 한 유흥업소 앞입니다. 소방관이 굳게 닫힌 철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자 바로 단속반이 진입합니다. 동작 그만하세요. 테이블에는 조금 전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술병과 노래방 마이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소파를 치우자 뒷벽에 숨겨진 작은 출입구가 나타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네다섯 명 정도가 숨을 수 있는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숨으려고 만들었는데 숨길 못한 건데. 경찰위원회가 도내 1,700여 개 유흥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죄질이 좋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곳 중에 신고된 영업장이 아닌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며 수사부서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 첫 단속 활동에는 기동대를 포함한 600여 명의 경찰 병력과 100여 명의 시도 공무원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 말까지 집합 금지 관련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강원과 충청 지역으로 원정 음주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접경 지역인 안성과 이천 등에 대한 음주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